손으로 구부리면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스마트폰. 더 작고 가벼운 휴대전화를 향한 인간의 꿈이 이뤄낸 진화의 결과입니다. 다음 목표는 지갑처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쏙 넣는 스마트폰. 하지만 화면이 변형되면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접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접는 부분에만 투명한 고무 소재를 이용해 두 면을 완전히 접을 수 있고 다시 펴도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. 고무 부분에도 전극 물질을 그물처럼 넣어 화질에 차이가 없고 같은 곳을 여러 번 접었다 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부분만, 전극 부분만 신축성 있게 구현을 해주면 무한으로 반복해서 반으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의 테두리를 접어 넘길 수 있어 이른바 베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. 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대형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테두리 부분이 뒤로 접혀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TV들을 여러 개 붙여서 하나의 큰 대형 TV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.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웨어러블 소자에 접목할 수 있어 접는 디스플레이 시대를 한 발 더 앞당길 전망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